전남 장흥에서 열린 통합의학 박람회가 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장흥군이 통합의학 박람회를 통해 새로운 치료법과 건강 프로그램을 선보여 지역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어르신들이 안마기에 누워 효능을 확인합니다. 만성통증 해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저주파와 초음파 안마기입니다. 스트레스 지수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도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전남 장흥에 마련된 통합의 박람회 현장 모습입니다. 저도 엄청 좋네요. 모처럼 딸이랑 같이 와갖고 이렇게 하니까 참 좋네요. 100세 시대 통합의학을 주제로 지난 18일 막이 오른 장흥 통합의학 박람회. 닷새 동안 큰 안전사고 없이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올해로 13회째를 맞으면서 앞선 박람회보다 전문성이 더해졌습니다. 대구와 충주에서 통합의학 전문 의료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 진료와 치유 프로그램이 운영됐습니다. 특히 한방 분야에서는 침술로 피부 개선에 도움을 주는 이른바 점안치료법도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각 주재관에서는 건강 강좌와 의료기기 체험, 홍채 검사 등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정보도 마련됐습니다. 올해 박람회장을 찾은 방문객은 모두 23만 명. 지난해보다 6만 명 늘었고 11억 원 규모의 소득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흥군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만큼 건강에 관심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통합의학을 미래 먹거리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통합의학을 지역 브랜드로 정착하고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고 개발하는 데 노력할 계획입니다. 특히 생약재 생산과 가공, 사회 확장은 물론 의료 관광과 휴양 산업을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삼을 계획입니다. 100세 시대로 접어들면서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건강은 선택이 아닌 필수. 장흥군은 이번 박람회 성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실생활에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통합의학을 선보이기로 했습니다. 헬로TV 뉴스 장혜원입니다.